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자동차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는 천승희입니다. 저는 중학생부터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을 그린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작품이라는 게 생각의 길을 여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때 작품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쓸데없는 잡념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모두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는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상상, 그런 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빨간 자동차는 저의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한 3년 전에 중고로 구입한 차예요. 제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전 지식도 없이 딱 첫인상만 보고 너는 내 거다. 이런 느낌으로 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소중하게 다뤄주고 싶어가지고 이름도 지어줬는데 이름은 승베리입니다. 저는 차가 없을 때부터 차를 타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차로 이동을 하면서 창밖을 볼 때면 유난히 잡념들과 감정들이 떠오르고는 했거든요. 거기서 영감도 많이 얻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저의 세계로 함께 드라이브하자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저의 자동차를 타고 함께 잡념에 잠겨보자라는 의미에서 항상 등장을 합니다. 당연한 것들은 의외로 내가 정해놓은 의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것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 이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당연시되고 있는 정의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보편화된 정의들을 해체하고 무산시키고 그곳에서 각자의 특별한 의미를 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뻔한 것들이 더 이상 뻔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